문재인 리딩을 하는데 이 카드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김명신. 너무 신기하죠. 그냥 뒤집어진 카드예요, 이게. 뭐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하고 김명신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윤석열하고 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겉으로 싸우는 척만 하고 있지. 문재인은 조국도 지지하고 한동훈도 지지하고 다 같은 패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또 뒤집어졌어요. 믿어져요? 두 번째예요, 지금. 이 카드가 또 뒤집어졌어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여기다가 제가 지금. 근데 또 뒤집어진 거예요. 몇번 섞었잖아요. 소리 들리시잖아요. 이거는 돈에 대한 욕심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카드예요. 문재인 운세예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할때 읽었었죠. 문재인 운세예요, 이거는. 제가 먼저 읽었을 때 상당히 운세가 안 좋게 나왔었죠.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라고요. 한동훈하고 같은 편이에요. 제가 카드 샤플 하면서 한동훈하고 같은 편일 거다 그랬죠. 그런데 같은 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같은 편이고, 이 여자는 김정숙일 수도 있고, 아,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손혜원 의원도 이 카드예요. 누군가로부터 돈을 좀 받던지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해요. 일을 시작하는데 정부 쪽에 무슨 어떤 관 기관에다가 참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리딩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잘안될 거예요. 한동훈하고도 서로 협력하는 사이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쳐지게 돼요, 앞으로. 내쳐지게 되고 자기가 바랬던 꿈은 그냥 욕만 잔뜩 먹게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돼요. 이건 이재명 대표거든요. 역시 좀 옳지 않은 짓을 하게 돼요. 옳지 않은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문재인 역시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좀 생겨요.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재명을 지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조국을 지가 밀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 지가, 내가 더, 너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지금 있는 그 위치도 지켜나가기 힘들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뒤에서 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난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옳지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옳지 못한 아주 사악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좀 생기고 다치게 되고 자기가 퇴직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낼 일이지.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엄청 나대요, 앞으로도. 돈에 관련된, 아, 이게 뭐지? 왜이 사람이 돈에 관련된 그런 데 참견을 하지? 뭔가를 집을 사던지, 뭔가 매매를 할 일도 좀 생겨요. 매매를 할 일도 좀 생기고,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당겨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투자를 좀 하는지, 투자 쪽으로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하려고. 근데 그게 돈을 벌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부담만 잔뜩 가게 되고 빚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죠.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몰래 뒤에서 뭘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꾸미고 있다고요, 일을.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홍석현이든지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 돈이 많은 부자예요. 홍석현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일을 꾸며요. 근데 이들이 꾸미는 일은 성사가 잘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하든지, 옳지 못한 그런 짓을 해요, 또. 이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정치 은퇴한 게 아니라 절대로 물러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짓거리예요. 하는 보여주는 모습은 전부 그런 거예요. 끝에 가서는 원하는 걸 얻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질문이 다시 정치에 나오게 될까가 질문이에요.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오게 될까?
정치를 다시 하게 될까?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나오려고 뭔가를 다시 하겠다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일을 꾸미고 있는 거 맞아요. 누군지는 뭐 모르죠. 정확하게 우리가 홍석현이라고 짐작만 하지.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은. 그런데 실망하고 실패하고 잘 마무리가 안 돼요. 잘 마무리 안 되고, 뉴트럴 카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 예스 노로 봤을 때, 어쩌면,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다요. 정치에 다시 나올 수가 없다. 영향력은 끼치려고 할 거예요. 한동안. 이 사람은 탈당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탈당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문재인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